네,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LPGA 투어 올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 US 여자 오픈 첫날 태극 낭자들의 활약이 아주 눈부셨습니다. 네, 마치 국내에서 열리는 한국 여자 오픈을 보는 듯했는데요. 특히나 이 88년생 동갑내기 선수인 김하늘, 박인비, 김인경 선수가 리더보드 상단을 점령했습니다. 문승진 기자입니다. 깊은 러프와 빠른 그린, 악명 높은 코스 세팅도 태극 낭자들의 상승세를 가로막지는 못했습니다. 지난해 2년 연속 KLPGA 투어 상금왕을 차지한 김하늘, 정교한 아이언샷으로 손쉽게 버디를 추가합니다. 김하늘은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낚으며 6언 더파 66타 단독 선두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올 시즌 5승을 거두며 인비천하 시대를 연 박인비는 버디를 6개나 잡았지만 보기도 1개 범하며 김하늘의 한타 뒤진 2위에 머물렀습니다. 올 시즌 열린 2개 메이저 대회에서 연속 우승한 박인비가 이 대회에서도 정상에 오르면 3개 메이저 대회 연속 재패라는 또 하나의 금자탑을 쌓게 됩니다. 김하늘, 박인비와 함께 88년생 동갑내기인 김인경도 4언 더파 공동 3위에 오르며 선두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만일 올해도 우리 선수들이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3년 연속 한국인 우승 계보를 잇게 됩니다. 디펜딩 챔피언 최나연은 1언 더파 공동 17위에, 2011년 우승자 유소연은 1호 5파 공동 37위에 올랐습니다. TV조선 문승진입니다.